닥터 파이어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 파이어입니다. 아,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껴주고요. 자, 오늘은 바로 이 모기향. 이 모기향을 보시면 마치 숯처럼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잖아요. 근데 제가 간단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모기향이 무려 7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대. 이 불이 붙은 곳에. 그래서 700도 온도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녹일 수 있는 위험한 온도라고 생각이 들어요. 모기향에 불을 붙여서 얼마나 위험한지 가볍게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비누를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녹을 것인지. 오, 비누 녹아, 비누 녹아. 와우. 비누 정도는 우습게 녹이네요. 이 알루미늄의 녹는도가 660도이기 때문에 이 모기향이 진짜 700도라면 이 알루미늄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과연 알루미늄 캔을 모기향이 뚫을 수 있을지, 알루미늄을 녹일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끄떡도 안 해. 와. 자, 제 실험 방법이 좀 틀렸던 것 같아서 모기향 불을 붙여준 다음에 요게 한번 떨어뜨려놔 보겠습니다. 제가 손으로 지지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한번. 자, 지원부대. 여러분,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으나 알루미늄이 뚫리진 않았습니다. 역시 뚫리진 않네요. 모기향으로 콜라 뚫기는 아쉽게도 실패했지만, 이 모기향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냐면, 이런 모기향이 이런 종이에 예를 들어 닿았다. 너무 종이가 많은 것 같아. 종이가 바로 타들어가죠. 보이세요 이거? 이 모기향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. 이게 종이가 바로 타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. 이 불꽃이 엄청나게 뜨거워요. 종이 하나 정도는 우습게 태웁니다. 제가 비록 얘가 콜라는 못 뚫었지만,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갖다 대면 다 뚫려요. 이제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종이 정도는 아주 우습게 뚫기 때문에 이 모기향이 종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아셨죠? 모기향 파이어 실험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닥터 파이어였습니다. 닥터 파이어.